그치 뭐 그치 원가 싼 건 아니잖아 싼 건 아니지 벨기에로 치면 아 그냥 치맛 먹으러 가 그러면 아 배고파 저리고 힘들다 정식이고 뭐고 필요한 게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야 돼 우리 호텔은 어디야 도대체? 제가 찾아올 수 있겠어요 이러다가?
너 많이 온 것 같다. 야. 이 경기란 경기란 뜻이 무슨 말이야? 이 경. 응? 경기했습니다. 좀 불어. 또 뭐 영어 또. 네덜란드. 독일어 안 쓰고? 독일어 네덜란드다. 아 네덜란드어가 다치야? 덧치잖아요. 도이치. 근데 너 뭐? 그래 도이치는 독일이고 덧치해야 돼. 더치커피도 그래 더치야 더치커피 있지 더치커피도 그 네덜란드 그 커피 그러니까 독일이랑 네덜란드랑 같은 언어 쓴다는 거 아닌가 독일은 독일어 쓰고 더치는 뭐야 더치가 더치를 네덜란드 독일이 여기 멀잖아. 네덜란드. 근데 네덜란드랑 독일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? 상관없어. 근데 더치라니. 근데 근준이가 왜? 근준이가 왜 비슷해? 근준이가 왜 그 제가 아는 그게 도치라는 거. 아 독일어가 아니냐 이 말 하고 싶어. 독일어가 아니었다. 얘는 그럼 태어나자마자 지금 자라오면서 무조건 3개국은 하겠다 그지? 거의? 3개국은 하겠다고 벨기에 얘기하는 거야 벨기에? 먹고 살라 그러면 세 가지 언어 다 해야 되겠다 그지? 룩셈부르크 브뤼셀 암스테르담 짤스부르크 크리스천 뉴렌베르크 밤베르크 프랑크푸르트 맨헨 하이델베르크 야 그거 우리가 간데 다 불렀는데 왜 안 나오면 안 가? 아. 야 근데 왜 우리가 오면 더치페이 한 대에 더치가 왜 네덜란드야? 근데 더치에서 만 쓰던데? 같이 나눈 애다? 아니 사전에 나왔어 나 봤어 아니 사전에 이념 4개가 되니까 사전에 안 쓰던데 같이 인터 찾아봐 나와 안 쓰지만 사용은 안 하지만 사전에 나와 있다니까 영영사전에 영영사전에 나왔어 그거 너 한번 알아봐봐 페이를 투게더 하는 거는 정확한 금액을 나눠서 내는 게 아니고 같이 내는 의미고 더치는 정확히 나눠서 낸다는 말로 딱 들어가 있어 사전에 그러니까 10분의 1, 10명이면 10분의 1 정확히 나눠서 내는 걸 더치라고 그리고 페이 투게더인가? 그건 이제 같이 내는 거 내가 10원도 내고 얘는 5원 내고 이렇게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예,
얘 지금 모르는 것 같아 또. 놀러 왔는데? 정확히 나온 애자가 영어로 말하면 스플릿이야. 정확히 나온 스플릿. 내가 뭔가 내가 되는 건 except. 그게 막 정확히 정확 표현이지. 그거 표현 오히려 이해가 쉽지. 옛날에 나 우리 컨퍼런스 갔을 때 더치라고 쓰던데 그 미국에서. 아, 국어지, 국어. 맞아, 맞아. 저희도 안 쓰겠다. 왜냐면 그때 봤을 때는 나이 한 50, 60 된 사람이니까. 내가 얘기했잖아. 집 먹은 거, 그 당시에 이, 바에서 2불 80센트인가 하는 거, 20센트 받으려고 끝까지 기다렸다가, 아휴. 추잡스러워서 아주. 야, 사람들이 걔가 뭘 먹었는지 우리가 무슨 거, 그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. 지가 먹은 거 지가 알아서 그럼 이거 80만 내고 가던지 20센트 받으려고 끝까지 기다려가지고 아 진짜 진짜 그런 애들 그런 애들 있고 저런 애들 있겠지. 어디간데? 여기 어딘데? 큰게 나온거야 지금? 아 저기 그 그러면 더 잘 됐다. 그래, 씨가 그지. 어디보다 크다가? 혹시 독일 아니야? 정말 작았지, 여기는.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지? 그 BMW. 그 할아버지. 피스는 작은 도시지, 정말. 엄마 거기, 그 성에 가기 위해서 거기 암묵적으로. 암묵적으로 묵은 데지, 그니까. 뭐지? 시청인가 보다. 그게 아까 여기로 오질 않았는데? 야, 근데 여기 사람이 없다는 게 야경이 100% 다 불이 안 켜진 거니까 사람이 없는 거네. 두 군데가 켜졌네, 여기 영향이 두 군데. 얘도 좀 약간 허접이다. 킬려면 제대로 켜졌는지. 어? 위에는, 위에는 안 보이고. 애들이 있잖아요. 건성건성, 이거 하나만 제대로 켜졌는지, 이거 하나만. 아니, 위에도 밝아. 위에다 켜져 있어.
맥도날드. 뭐라는 거야? 왜 우리 죽여? 그렇지. 어? 용지야. 빨리 가서 자자. 아, 말도 안 돼. 쓴다는 소리야.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? 여기도 아유 뭐니 뭐니 해도 여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지. 아, 크리스마스도 오겠지. 15일 15일 이럴 때 연말에 아니, 나이 든 사람도 만나잖아. 연인 집에 갔다 연인 오지.
그러니까 다른 데를 안 보고 여기 와 보면 어 멋있다 하는데 다른 데 다 보고 아무 데나 보고 다 보고 오니까 저 수로도 너무 장난 같고 저 무슨 수로냐 내가 보기 좀 이상해 너무 좁고 베네치아는 역사는 있으되 보존이 잘못됐어. 너무나 지저분해져가지고 처음에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아빠가 그거 보고 나서 나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그 너랑 근준이랑 갔을 때 있잖아. 뭐 이상해 막 지저분하고 공사도 많이 하고 뭐. 아 처음 가면 괜찮나? 네, 맞아. 맞아. 광장 있잖아. 광장 정작 그 보수 광장이 원래 되게 훌륭한 데였거든. 이거 원래. 신났어.